이 사건은 1982년 10월 17일에 공소시효가 끝남으로써 이제는 범인을 붙들어도 처벌할 수가 없게 됐다. 경찰과 검찰과 법원과 언론이 고문과 조작과 오판과 오보로써 무고한 사람들을 고생시키는 틈을 타서 범인은 면죄부를 받고 만 것이다. 힘없는 서민들이 경찰, 검찰, 법원, 언론의 총공세에 직면할 때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가를 이 사건은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다. 제도의 범죄는 처벌되지 않고 개인의 피해는 회복될 수 없음을 고문 휴유증으로 40대에 요절한 김기철 씨는 폐인이 된 그의 몸과 정신으로 입증하였다. 이 기사는 1981년부터 1982년에 걸쳐 월간 마당에 쓴 것이다. 황덕수, 그래도 난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아. 넌 그때 이런 말을 했지. 금식이와 기철이 저놈들의 범행이 성공한 뒤에는 나까지 죽여 바다에 던져놓고 완전 범죄를 꾀하려 했다고. 그러면서 화를 냈지. 그리고 금식이와 너의 얘기를 따로따로 들어보면 일치했어. 더구나 면회온 애인에게는 아이를 죽였지만 덕분에 간첩 큰 놈을 잡게 됐다고 자랑도 하고. 정대범, 난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랬을지도 모르지. 김금식이와 내가 한 말은 일치할 수밖에 없었어. 신문은 따로 받았지만 구사범이 중간에서 연락병처럼 이쪽 저쪽으로 귀띔을 해줬거든. 금식이는 이래 저래 했다고 말하는데 넌 그렇게 하지 않았니?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러면 나는 아, 각본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하고 그랬었다고 시인했지. 모든 게 그렇게 맞춰져 간 거야. 난 구사범이 시키는 대로 수기도 썼어. 그나 사건의 경위와 참회하는 내용의 수기였어. 그것도 대부분 구씨가 코치해주는 대로 따랐었지. 김성순, 수기 쓸 때 내가 헌병대로 면회 간 적이 있어요. 아무나 가면 면회를 안 시켜준다고 해서 구사범과 함께 갔죠. 구사범이 대범이를 면회실로 불러냈어요. 난 그때만 해도 대범이가 살인을 정말 한 줄로 알았죠. 신문에 그렇게 크게 났는데 안 믿을 도리가 있나요? 면회실에서 구씨가 대범이 보고 오늘 좀 썼나? 라고 합디다. 오늘은 몸이 아파서 못 쓰겠다고 저놈이 희죽 웃으며 대답하니까 구씨는 오늘 약 사 넣어주고 갈게 라고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 꼴을 보고 있자니 속이 뒤틀려서 고함을 꽥 질렀습니다. 야 이 새끼야, 운전사가 개를 치워 죽여도 종일 기분이 나쁜데 넌 사람 죽여놓고 뭐가 좋아 웃고 자빠졌냐. 그러니까 저 녀석이 퉁명스럽게 불쑥 내가 왜 사람을 죽였어요 라고 해요. 구사범의 얼굴빛이 단박에 달라집디다. 너 이제 와서 그러면 되나 라고 중얼거리면서 대범이가 아직 의리를 못 버려 참 어리석긴 하고 말합디다. 그때서야 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죠. 정대범, 김태현 검사실의 방 모석이는 어느 날 나에게 충고도 합디다. 아무래도 너희들이 이상한데 한 그대로 불어야 한다. 황덕수, 또 의문이 있어. 현장 검증 때 나는 너를 못 끈 포승을 잡고 다녔는데 너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그처럼 잘할 수 있었어? 정대범, 야, 우리는 하루 전에 예행 연습을 하고 나갔단 말이야. 현장 검증 자리에 약도까지 구경해가며 한 동작 한 동작까지 그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어. 넌 낮에 바깥에서 일어난 일만 봤지. 밤에 검사실이나 감방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잖아. 조갑제, 그러면 현장 검증에서 그날을 뒤에서 왼손 칼로 찌르라고 시킨 것도 그들입니까? 정대범, 그건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저는 무조건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요. 그리고 난 짝배이 아닙니까? 나중에 보니 왼손으로 찌르면 부검에 나타난 그런 상처가 안 난다고 해서 무죄 판결의 자료가 됐습니다만 난 시키는 대로 했고 그것이 틀렸다는 얘기도 못 들었으니까 저들도 워낙 조작에 신경을 쓰다 보니 부검 결과를 잊어먹고 있었겠죠. 조갑제, 사전 연습을 했는데도 왜 대구의 현장 검증에서는 범행 모의했다는 부엉이 집까지의 길을 몰라 엉뚱한 방향으로 갔죠. 정대범, 아무리 사전 교육을 받아도 내가 한 일이 아닌데 제대로 됩니까?
현장 검증에서 실수한 게 어디 그 하나뿐입니까? 박영태 씨 집을 못 찾아 머뭇거리면 옆에서 구사범이 슬쩍슬쩍 코치를 해줬고, 모의했다는 방이나 그곳에서 내가 앉았다는 자리를 잘못 짚으면 구영근이가 옆에서 친절하게 바로 잡아주었습니다. 전 현장 검증이 모두 우습기만 했습니다. 완전한 연극이었어요. 내가 서둘러 연기를 잘해 보인 것도 그런 고역을 빨리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서였죠. 조갑제, 모친은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김성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변호사 말씀이 지금은 대범이가 푹 삼기어 있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 공판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깨고 들어가겠다고 합디다. 나는 구사범의 약점을 잡으려고 일부러 그를 만나 음식 대접, 술 대접 해주며 친해지려고 했죠. 한 번은 나한테 서울 출장비 5만 원을 빌려달라고까지 합디다. 또 한 번은 해운대에서 돌부처를 하나 사준 적이 있었죠. 그 사실은 법정에서 폭로했습니다만. 첫 공판이 열리는 날 저는 미리 재판소 앞에 가서 기다렸습니다. 대범이가 출정하는 걸 보자마자 욕을 퍼부었죠. 다른 사람은 사람 죽이고도 안 죽였다고 하는데 저 새끼는 안 죽이고도 죽였다고 한다. 네가 죽으려고 환장했냐? 야 이 등신 바보 새끼야. 조갑제, 그래서 그날부터 범행을 부인하기 시작한 겁니까? 정대범, 그 전부터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감방 동료들도 너 죽을 짓을 왜 하느냐고 충고를 했고요. 나도 곰곰 생각해보니 이래선 안 되겠다는 계산이 생기기 시작했죠. 재판 시작 전에는 변호사와는 만난 적도 없어요. 다만 구사범은 변호사 말을 들으면 너는 죽게 된다고 겁을 주더군요. 그날 어머니로부터 욕을 먹자 정신이 더 들었죠. 김성순, 대범이가 1967년 10월 17일 밤에 옆방에서 잤다고 알리바이를 증언해준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가 밀양으로 이사가기 전에 살았던 집의 아주머니인데 이 아주머니는 그런 증언을 했다고 그날 검찰에 붙들려가 얼마나 혼이 났는지 압니까? 그 다음에 증인으로 나와선 앞에 증언을 번복합디다만 이해가 가더군요. 조갑제, 사형 선고를 받으니까 기분이 어땠어요? 정대범, 아랫도리에서 힘이 쫙 빠지는 것 같았어요. 아기 받쳐 고함을 질렀죠. 귀신이 되어서라도 너희들 뜯어먹겠다고. 김성순, 나도 오냐 삼심까지 가자고 응원 고함을 질렀죠. 조갑제, 군 형무소에 가셨겠군요. 정대범, 사형수들과 같은 감방을 썼습니다. 그들은 내 이야기를 들어보더니 넌 살아나간다면서 위로를 하더군요. 그 감방에는 안동의 극장 앞에 수류탄을 던져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한 신모 하사와 두 동료를 죽이고 형무소에 들어왔다가 형무소 안에서 또 다른 사람을 죽인 오모 씨도 있었는데 생을 포기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신 하사는 변심한 애인이 면회를 오자 죽인다면서 쇠붙이까지 품고 간 사람인데 사형을 당하기 며칠 전에는 무슨 예감을 느꼈는지 비누 등 사물들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오락회를 열고는 노래를 실컷 부르는 거였습니다. 저는 2심에서도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기에 마음은 편했고 5판으로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은 별로 없었습니다. 김성순, 야, 너는 편했는지 모르지만 집안은 콩가루가 됐단 말이다. 대범이 외할머니와 저는 밀양에서 바로 이곳으로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살인범의 가족이라는 눈총 때문에 도무지 바깥 출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간 도주하다시피 이곳으로 달려왔죠. 그때는 지금 시세로 200만원짜리 집을 살 수 있는 돈은 갖고 있었지만 여기서 무허가 건물을 하나 짓고 남은 돈으로 대범이의 옥바라지를 하다가 다 날려보냈습니다. 저는 블로그리고 나르는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나갔습니다. 블록 한 개를 평지에서 언덕 위에까지 날라다 주면 1원을 받았죠. 육체 노동의 경험이 없는 나는 두 개만 이고 걸어가도 땀이 비오듯 했는데 다섯 개까지 나르는 아주머니들도 있었죠. 그 아주머니들은 지금 모두 골병이 들어 비만 오면 온몸이 쑤신다고 야단이죠. 대범이 외할머니는 저를 대신해서 어린 대범이를 키웠기 때문에
각별히 정이 들었어요. 대범이가 저렇게 되니 매일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대범이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며칠 뒤 회갑을 몇 달 앞두고 돌아가셨습니다. 대범이 동생도 형이 저렇게 됐는데 나 혼자 살아 뭘 하느냐고 술만 퍼마시고 온 집단이 제정신이 아니었죠.